오늘은 뽀로로가 무얼 하고 있을까요? 뭐 하는 거야? 벽난로에 넣을 나무들을 옮기는 중이야. 그럼 잠깐 이것 좀 들고 있을래? 어서 들어와, 부비야. 으아, 저렇게 무거운 걸 한 번에. 아이, 뭘. 그런데 오늘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. 아, 참 그랬지. 낚싯대가... 저기 있다. 뽀로로, 조심해야지. 내가 도와줄게. 자. 뽀로로와 크롱은 키도 크고 힘도 센 포비가 부러웠어요. 포비야, 넌 키도 크고 힘도 세서 좋겠다. 에이, 뭘. 그럼 너도 포비가 부럽지.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잠깐 피했다 가자. 여긴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괜찮지. 때론 키가 커서 불편한 것도 있답니다. 다 왔다. 난 여기서 할래. 그럼 시작해 볼까? 좋았어. 이런 포비의 무거운 몸무게 때문에 얼음이 깨져버렸어요. 벌써 와 있었구나. 고기 많이 잡았어? 그런데 포비는? 포비는? 얘들아. 그럼? 너희들 왔구나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미안하지만 나 좀 꺼내줄래? 친구들은 힘을 합쳐 포비를 구해주었다.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모두 고마워. 정말 다행이야. 뽀로로, 넌 키도 작고 가벼워서 정말 좋겠다. 그런가? 그렇군요. 꼭 힘세고 큰 것만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. 때론 작고 가벼운 것이 좋을 때도 있답니다.